그리고 조종석 씨께는 좀 웃자고 드린 질문인데요. 제작기 영상 보니까 턱선이 좀 장난 아니시더라고요. 혹시 따로 시술의 도움이나 뭐 받으신 건지 아니면 온전한 체중 감량 덕인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기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일단 감량 몇 킬로 정도나 감량을 하신 겁니까? 제가 그때 한그 7kg 정도 네, 그렇게 감량했던 것 같아요. 7kg면 쉽지 않아요, 살이 그, 정말. 저한 작품이 또 이제 살이 좀 쪄서 나왔기 때문에 그 정도 감량이 필요했고요. 자, 그럼 저 턱선은 7kg 감량으로만 이루어진 겁니까? 아니면 뭐 레이저라든지 시술이 있었나요? 턱선은 그 지압하고 지압? 지압이란 단어. 네. 진심이거든요. 진짜입니다. 예, 두 글자가 지압을 이렇게 웃길 많이 줄 몰랐는데. 네. 지압 굉장히 많이 했고 림프선 마사지 굉장히 디테일한 단어들이 나오고 마사지 있죠. 많이 했고 예.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저탄고지를 또 저탄고지. 했었거든요. 저탄고지로 다이어트를 좀 했어서 그리고 이제 의상 우리 실장님하고 약속한 것도 있었고 분명히 빼겠다. 예. 이렇게 해갖고 그렇게 턱선이 나온 것 만들어진 같습니다. 거죠. 네, 저탄고지의 식단과 예 그리고 지압과 림프선 마사지. 네, 좋습니다. 감사하고 조정숙 씨, 지금도 약간 머리를 뒤로 살짝 넘기시는 모습. 본인이 거울을 보고 내가 정말 예쁘다라는 생각을. 쉽지 않았지만 그 먼저 이 생각을 제일 먼저 했던 것 같아요. 이제 극 중에서 이제 많은 그이극 중에 서로 나를 아는 한정우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변신을 했을 때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이 변신한 모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런 지점이 저한테는 굉장히 좀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. 이 영화를. 근데 그건 관객분들도 그거를 같이 동화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니까 그 이야기에 빠질 수 있는. 근데 이제 전두번 정도 촬영해서 두번 정도 예쁘다. 뭐지? 뭐? 뭐 약간 빠져든다. 예, 뭐 약간 그런 느낌. 약간 빠져든다. 사실 그 저도 그렇거든요. 이제 샤워하고 나와서 이제 거울 보면서 TMI. 예, 그 머리가 약간 젖어 있는 모습이었는데 저희 극 중에서 이제 정미로 제가 분했을 때 이렇게 머리가 좀 이렇게 적셔져 있는 모습이 있거든요. 그 모습을 봤을 때, 그날 뭐지?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. 근데 워낙 중저음의 매력적인 음성인데 한정미로 분했을 때또 음성 변화가 또 엄청난 변화예요. 그 노력도 대단했던 것 같아요. 네, 뭐 계속 어떠냐고 주위 분들한테 물어보면서 연습을 했던 것 대단합니다, 정말. 자,